안녕하십니까? 네, 이 나무가 요즘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. 작지만 아주 이쁩니다. 초록빛이 감도는 노란 꽃입니다. 4월에서 5월에 이런 꽃이 피고요. 또 가을에 열매가 붉게 익습니다. 그 열매에는 약용합니다. 그러나 맛이 없기 때문에 식용은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까마귀나 먹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습니다. 네, 이제 새순이 부드럽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새순을 나물로 먹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이거 맛을 좀 보겠습니다. 쓴맛이 거의 없고요. 청량감이 납니다. 네, 새순을 끊어봤는데요. 톡톡 끊기면서 부드럽고 좋습니다. 오똑을 해독하는 등 해독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물로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. 이 새순을 데쳐가지고 무쳐 먹거나 볶음으로 이용합니다. 또 말리거나 덞어서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. 네, 한방에서 등농과 또는 칠해목이라는 약재로 쓰고요. 잎과 줄기, 열매, 뿌리를 모두 약용합니다.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. 햇볕에 말려서 이용합니다. 이 나무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.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또 각종 염증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히고 생리불순과 생리통, 요통 등 통증을 멈추게 해줍니다. 몸속의 출혈 증상을 멎게 하고요. 갈증을 제거하며 진액을 생성하는 효능이 있는 그러한 약초입니다. 네,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똑을 빠르게 해독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칠해목이라고도 합니다. 칠은 옷나무를 뜻합니다. 옷이 심하게 올랐을 경우 이 나무를 잎이 달린 상태로 200g을 잘게 썰어서 물 4리터에 넣고요. 약불로 끓여서 반으로 줄게 되면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 3번 100ml씩 음용합니다. 그렇게 며칠 복용하면 오똑이 빠지게 됩니다. 부작용과 독성이 없고요. 오똑이 완치됩니다. 오똑이 아닌 일반적인 약재의 용은 잎 달린 줄기를 말려서 하루 15 내지 30g을 달여서 마십니다. 네, 요즘 노란 꽃이 피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고요.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국수나무 잎을 닮았다고 하셨습니다. 약간 비슷합니다. 잎은 크게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요. 잎에 윤기가 납니다. 오늘 까마귀 밤나무 칠해목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